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여러분 내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정상이었는데 비정상으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그냥 내 몸이 변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과학적으로 좀 자세하게 뭐가 변했길래 내 몸이 변했냐 이거를 확실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 몸이 변했다라는 것은 내 몸을 뭐가 구성하고 있어요? 세포들입니다. 피부는 피부세포, 뇌세포, 폐세포, 간세포, 콩팥세포 어떤 세포가 변했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위장세포가 변해서 비정상으로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자, 우울증이라는 소위 우리가 부르는 마음의 병도 알고 보면 세포가 변해서 그래요. 네. 무슨 세포가? 뇌세포가. 그러면 세포가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해요. 뭐가 변하면 세포가 변하느냐? 이 세포들은 각각 다 컴퓨터처럼 작동을 해요. 네. 컴퓨터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포도 컴퓨터처럼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장세포에는 소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 소화 프로그램이 위장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소화 프로그램이 켜져서 작동을 하면 소화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을 잘 소화를 시켜요. 또 뇌세포는 뭐예요? 행복 물질들을 생산해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을 뇌세포가 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야.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물질을 생산해내는 프로그램이 클릭이 안 됐어. 안 켜졌어. 꺼져버렸어. 그러면 엔도르핀이 생산 안 되면 난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런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들 속에 깔려있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세포 중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포가 바로 이 하얀색 동글동글한 세포들입니다. 요즘은 면역력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제서야 일반 사람들이 야 면역력이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최신 항암제도 무슨 항암제예요? 면역 항암제죠. 예. 옛날처럼 암세포만 드립다 죽이는 항암물질을 가지고 치료해봐야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도 같이 죽여요? 정상 건강한 세포까지도 같이 죽이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현대의학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세포를 안 죽이고 암세포만 골라서 탁 죽이는 아직도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자연 항암제가 있어요. 저 하얀색 그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라는 놀라운 세포들입니다. 이 T세포라는 놀라운 세포가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 면역세포. T세포입니다. T세포. 이 T세포 안에 보면 프로그램이 깔려있어. 그 세포 안에 깔려있는 그 각종 세포들이 그 특징적인 어떤 작용을 하는데, 어떤 사명을 띠고 있는데, 그 사명을 띈 것이 바로 그 세포가 가진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 의학자들은 DNA 또는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유전자가 대충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유전자의 작동 중에 가장 중요한 작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면은 유전자가 작동 안 하는 상태. 작동 안 하는 상태가 바로 꺼진 상태. 그런데 착 켜져서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작동하는 상태. 켜진 상태. 이것이 아주 유전자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도 그 특정한 프로그램이 켜졌냐, 꺼졌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컴퓨터 가지고 무슨 글을 하나 쓰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글 프로그램을 쓰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 프로그램에 커서를 갖다 대고 어떻게 해야 돼? 타탁 클릭, 더블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전자를, 그 프로그램을 켜야 돼.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타탁 해서 다시 꺼버립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이 유전자라는 프로그램도 클릭이 필요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클릭하실 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요. 한 분 계시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여러분 몸에 여기가 이 가운데 이 큰 세포 좀 흉측하게 생겼죠? 이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 아이 적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쉬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매일매일 암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암에 걸리는데 여러분만 암 환자예요.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이상구 박사는 지금 암 환자가 아닌데 이상구 박사도 지난 77년 동안 매일매일 어떻게 암에 걸렸어. 그럼 암에 걸리는 사람과 안 걸리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네, 면역력입니다. 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딱 생기면은, 우린 몰라요. 우리 몸 어느 구석에 어떤 암세포, 암도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어디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 우린 몰라요. 네. 모르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 T세포라는 세포들이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몰려가요. 어떻게 몰려가는지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일단 몰려가서 이 암세포를 둘러쌉니다.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가까이 암세포에게 접근한 이 T세포에 유전자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유전자가 탁 켜져요. 무슨 유전자가 켜지냐 하면, 자,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자, 이 T세포 안에, 아, 이렇게 꺼져 있다가, 지금 제일 가까이 갔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암세포를 죽여야 돼. 예. 네. 그렇죠.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빨간색 유전자가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못 죽여요. 착 켜져야 돼요. 근데 탁 켜지면, 이제 세포가, 아,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켜졌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T세포가 활성화돼요. 활성화된 T세포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그냥 꽃 같은 모양으로 있지 않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이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하게 돼요, 이렇게. 네. 유전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쫙 켜져 있는 상태. 그러면서 이 유전자가 켜지기만 하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에 쫙쫙 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완전히 죽어서 쫙 퍼져버립니다. 예. 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암의 자연치유는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방법을 몰라도 옛날부터, 여러분의 어릴 때부터 이미 여러분 몸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어. 이상구 박사의 몸에는 오늘도 이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저도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암에 걸렸지만 암세포가 생겼어. 제 몸 안에서는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잘 나가다가 이게 잘 되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암의 자연치유가 잘 일어나고 있었는데 지난 3년, 4년, 5년 전부터 이런 현상,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때까지 T세포가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잘 죽이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죽여달라고 그래야 돼요? 병원 가서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몸에 암세포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덩어리가 생기고 퍼지기도 하고. 네.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암 환자가 되었나라는 원인을 모르고 여러분이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암세포를 자꾸만 죽이는 치료를 하고 있으면 암 치유가 안 됩니다. 왜?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암세포는
내가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항암 치료 끝나면 또 어떻게 돼? 또 암세포 또 생겨요. 암세포가 항암 치료 끝나면 암세포들이 더 잘 생길까요? 더 잘 못 생길까요? 더 잘 생기지, 그렇죠. 왜? 왜 더 잘 생겨요?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이 T세포를 항암제가 들어와서 이 T세포마저도 죽이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를 잘 나가는 항암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는 다 뭐예요? 이 T세포도 백혈구에 속합니다. 백혈구 수치 검사를 자꾸 하잖아요. 항암 치료할 때는. 왜 그래요? 항암 치료를 하면 백혈구가 자꾸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가면 아주 위험해져.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3,000, 2,000 이렇게 떨어지면 병원에서 중단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 암세포들이. 야, 이제는 뒤집다 폭격을 하더니 이제는 폭격이 중단될 거야. 이제 우리가 살판났다. 쫙 암세포 다시 생겨. 왜? 면역력이 강하면 암세포들이 활발할 수가 없습니다. 면역세포가 자꾸 견제하니까.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암세포하고 면역세포 사이에 아주 예민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진 상태가 암 환자의 상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서 무엇을 회복시켜야 돼요? 면역력을 회복시켜야 돼요. 면역력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 면역 물질,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 이 T세포 속에 있는 이 켜진 이 빨간색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을 여러분의 T세포가 다시 죽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이 암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이 면역물, 암세포를 죽이는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켜져야 돼? 자, 이 유전자를 다시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면역력이 강해져야 된다 그러면 돼요. 면역력이 지금, 여러분의 면역력이 지금 약해진 원인이 뭐예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 원인을 내가 알아야 되거든. 아,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졌구나. 그렇다면 이 유전자를 켜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몸 안에서 이 놀라운 중단되어 버렸던 그 암의 자연 치유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치료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는 내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어떻게 꺼졌을까요? 자,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냐? 여러분, 요즘 이 아프리카에 놀랍게도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즘 아프리카에 여러분 코끼리들이 태어나는데 상아가 없어, 상아가. 네. 상아가 없어. 왜 상아가 없을까? 자, 이 상아 멋있고 긴 상아. 이게 꼭 필요해요. 네. 자, 근데 최근에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상아 없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코끼리가 여러 가지 것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려면 위장세포에 있는 유전자에서 뭐가 생산되어야 돼요? 소화물질, 소화제가 생산되어야지. 그러면 코끼리가 소화불량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위장세포에서 소화물질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다는 얘기요. 자,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도 그 사람의 뇌세포 안에 있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다는 얘기예요. 자, 상아가 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아를 만드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아를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속에 상아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상아 없는 코끼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유전자가 꺼져버렸다는 거죠. 예. 네. 여러분의 경우와 똑같아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 환자들이 몸 안에 있는 T세포 안에 예, 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상아, 이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군이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을까, 유전자가? 예?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이 코끼리들의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왜 꺼졌을까? 자, 이제 이 코끼리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 또 재미있는 유전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돼지하고 산돼지가 있죠, 그렇죠? 걔네들이 서로 다른 동물일까요? 같은 걸까요? 집돼지, 산돼지. 예, 같은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딱 하면 집돼지 유전자하고 산돼지 유전자 꼭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여러분, 어느 돼지가 정상적인 돼지일까? 예? 산돼지가 정상적인 돼지죠. 그렇죠? 그 산돼지를 집에다 데려다가 키우면 집돼지가 돼요. 예. 이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몸 모양 뭐 다 달라. 예. 산돼지는 뛸 때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머리도 이렇게 주둥이가 길게 나와 있고, 집돼지는 뭐예요? 크게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예요?
송곳니. 산돼지들 송곳니. 잘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그 송곳니 가지고 막, 흙을 막 파요. 집돼지는 흙 팔 줄 몰라. 그래서요, 여러분.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약 한, 예, 1년 반 지나면, 그 집돼지의 자녀들이 다 산돼지가 되어있어. 아시겠죠?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와서, 얼마나 오래 키우면 집돼지가 되는지, 그건 우리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금방 금방 그 2대, 3대 지나면 완전히 산돼지. 자, 그러면 여러분, 집돼지들은 무슨 유전자가 꺼졌다는 얘기예요?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 이 코끼리들처럼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지면 상아 없는 코끼리가 되고, 산돼지에,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꺼지면 어떻게? 집돼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으로 보내면?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꺼졌었는데, 그게 다시 뭐예요? 켜져서 송곳니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자, 돼지들도 이 꺼진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돼지들도 꺼진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참. 여러분, 대답하는 폼이에요.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하, 돼지들도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구나. 이거 대답을 여러분이 아주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에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의 저 T세포 속에 있는 꺼져버린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질 수 뭐예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눈치를 못 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유전자 안 켜집니다. 여러분, 아, 그러네? 그러면 내 T세포 속에 꺼져 있던 유전자도 어떻게? 켜질 수가 뭐예요? 있겠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낫겠네? 쫙 이렇게 돼야지. 네. 이거 왜 자꾸 돼지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뉴스타트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예. 네. 자,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신 것은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다 유전자의 문제예요. 다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예. 네. 켜져야 될 유전자 꺼져 있구나, 있을 수도 있고, 예. 구조적으로도 정상적인 구조를 가진 유전자가 변질됐을 수도 있어요. 결국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켜져 있어야 될 유전자가 꺼졌더라도, 그렇죠, 정상적이어야 될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어도 회복될 수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도 여러분이 뭐 별로 뭐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지금 뉴 스타트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유전자를 정상 상태로 어떻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변질된 아무리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변질된 상태에 있더라도 아하 이 유전자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 힘이 되다.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라고 그러다. 여러분. 예. 네. 근데 이렇게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래서 이 유전자가 뭐든지 여러분, 이 전기불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 모든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꺼져 있다가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죠. 전기라는 에너지, 전기라는 기,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가 필요한 기는 무슨 기일까? 그 기를 생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뒤를 돌이켜보면요. 여러분의 지금부터 한 4년, 5년, 10년 전 어느 때부터인가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가 빠져버렸어. 네.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빠져서 내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환자가 되는데 자꾸 병원 가서 병원 가면 생기 줍니까? 그렇죠. 생기의 문제인데 생기는 아무 생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오늘부터 이 생기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꺼진 유전자가 켜지게 뭐예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잘 켜지냐는 누가 박수를 뭐예요? 세게 치느냐, 함성을 지르느냐. 네. 우와! 이렇게 돼.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근데 여러분, 이 박수를 세게 안 치는 사람은 왜 안 칠까요? 생기가 아직 덜 들어. 네.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는 너무너무 생기 빠진 상태에서 오래 가다 보면은 생기가 없는 것이 정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태를 벗어나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자 산돼지 집돼지의 유전자 문제는 이게 결국 무엇의 문제입니까? 뭐가 변하니까 유전자가 변하더라 한번 해봐. 뭐가 변하니까? 산이냐? 집이냐? 뭐가 변했어요? 환경이 변했습니다. 이 환경의 변화가 유전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환경은 환경인데 무선적 환경? 외부적 환경입니다. 외부적 환경. 산하고 집하고 다르잖아. 산에서는 마음대로 뛰어댕기고 그렇죠? 그런 거 먹다. 집에 오면 우리에 갇혀. 이제 뭐 운동도 안 해. 그러니까 운동할 필요가 없는 체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면 여러분 몸 안에 세포 안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이 짓돼지형 유전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막 살쪄요. 유전자는 첫째, 외부적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올해는 단풍이 상당히 오래 유지되네요.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참 지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보고 생기가 없는 사람은 이쁜 단풍을 봐도 뭐요? 아이고, 나뭇잎 사기도 떨어지고, 내 인생도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래서 점점 더 유전자가,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첫째, 환경은 환경인데,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경이구나. 근데 환경에는 여러분, 외부적 환경만 환경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외부적 환경은 환경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외부적 환경. 분명히 외부적 환경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외부적 환경이 있다면 또 무슨 환경이 있을까요? 내면적 환경입니다. 내면적 환경. 자, 이제 이 내면적 환경이 심각한 영향을 유전자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코끼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코끼리들은 외부적인 환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자기들이 뭐예요? 옛날부터 살아왔던 같은 지역에서 서식지는 같아요. 산에 살다가 무슨 자연계에 살다가 집으로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계속 서식지는 똑같아요. 같은 환경, 같은 외부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유전자의 변화가 왔어. 세상의 코끼리가 예, 성화가 없어지다니.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자, 이게 내면적 환경의 코끼리의 내면적 환경의 변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환경의 변화가 와도 유전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의 내면적 환경이라는 건 코끼리의 마음입니다. 코끼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게 뭘까요? 예, 여러분, 이거 코끼리로서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부쩍 최근에 들어와서 이 아프리카에서 예? 코끼리 상아를 잘라가지고 이게 값싼 값에 팔리거든요. 근데, 예? 총소리가 꽝! 빵! 났어. 그러니까 코끼리 한 20마리가 한 가족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예? 상아가 제일 큰 놈이 픽 쓰러져. 그 다른 코끼리들 막 무서워서 도망갔어.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상아를 잘라왔어. 그러니까 상아가 있으면 어떻게? 나도 죽겠구나. 네. 코끼리들은요 굉장히 감성이 발달해 있는 동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끼리들이 가족이 그렇게 죽으면 코끼리들이 같이 둘러싸서 울어요. 눈물도 흘리고 그 죽은 시체에다가 어떻게?
코를 얹어가지고 얼음 만져주고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뭐 별로 그런 거 없죠. 근데 이 코끼리들은 굉장히 감성이 여려요. 예. 그래서 총소리만 났다 하면 어떻게? 사가 잘리고 죽어.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그런 일을 자꾸 당하니까, 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난 상아 없었으면 좋겠다. 예. 상아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이거 겁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내 외부적 환경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내면의 변화가 오면 내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상아 만드는 유전자 꺼져 세상에. 그러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그냥 코끼리 얘기로 듣지 말고 누구 얘기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런 소위 부정적인 생각, 너무 무섭고 두렵고 거기에 계속 수년 동안 시달려오면 유전자가 점점 꺼집니다. 자. 보세요. 아, 1980년대 100만 마리, 현재는 40만 마리.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아, 저 상아 보세요. 이게 다 코끼리 때 다 상아가 없어. 그래서, 자, 근데 이 보세요. 일란성 쌍둥이에요. 유전자는 꼭 같아요. 네.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6살 때부터 저 두 쌍둥이가 6살 때 달라져 버렸어. 한 애는 울증이 걸렸어. 우울증이 걸렸다는 말은 유전자 꺼졌어요. 무슨 유전자? 엔도르핀 생산 유전자. 자, 외부적 환경 꼭 같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어머니, 예, 네, 꼭 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져서 6살 때 저 유전자 왜 제 엔도르핀 유전자는 꺼져 버렸고? 예, 이쪽 애는 유전자, 엔돌핀 유전자 생생하게 아직도 켜져 있어. 왜 그렇게? 생각입니다. 생각. 아시겠죠? 여섯 살 때 이 두 쌍둥이의 엄마가 아주 감기 몸살을 지독히 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을 밥을 못 해줬어요, 세상에. 그게 끝나고서 그때부터 쟤는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어요. 이쪽에는 안 꺼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외부적 환경은 꼭 같은데, 내면의 생각이 달라져버렸어. 네. 이쪽에 엔돌핀 유전자가 안 꺼진 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게? 우리 엄마가 밥을 못 해줘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를 우리들을 뭐요? 사랑해. 무선적이에요? 긍정적이지, 긍정적. 예, 네, 긍정적.
근데 저쪽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척 하지만, 꾀병이나 앓고 우리를 앓는 걸 보면, 아픈 척 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지를 뭐요? 않구나.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내면의 환경은 부정적이고, 그 부정적인 내면의 환경은 분명히, 예. 야, 내가 상아가 있으면 뭐요? 죽겠구나. 상아가 없어야 되겠다. 꼭 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유전자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의사들이 배워본 일이 없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 의학계에서 알게 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게 언제냐, 보면. 자, 현대의학계에는 오랫동안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유전자가 왜 변해? 절대로 안 변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이 걸리는 모든 질병은 알고 보면 다 뭐가 변한 건데? 유전자가 변해서 병에 걸린 건데, 우리 의학계에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 짓고 그걸 오해하고 그걸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유전자를 향한 치료법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유전자는 안 변하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약물요법만 요법밖에 없다. 수술하고 약 주고, 예, 방사선제고. 예. 유전자가 변했다는 생각을 안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아하, 이 암세포도 옛날에는 정상세포였지만, 이 정상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했구나. 왜 변했을까? 아, 외부적 환경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한편 뭐예요? 무슨 환경에도? 내면적 환경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유전자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 치료. 다시 말하면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뭘까요?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환경을 개선시킨다. 첫째, 외부적 환경. 자, 여러분이 먹는 음식, 여러분이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이 물을 잘 마시느냐, 코카콜라만 마시고 커피만 마시느냐,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서 내 몸 속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들이라. 그 요인들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외부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이구나? 아, 이 내면의 나의 생각이구나. 그렇지, 내가 나를 봐도 부정적이야, 아니야? 아, 내가 부정적이구나. 나는 사람들을 칭찬할 줄을 몰라. 사람들을 만나면 꼭 뭐예요?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네. 그렇죠. 그런, 네.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판적이야.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왜 잘한 줄 아세요? 제가 그랬으니까. 예. 네. 비판에는 선수야. 상대방의 결점과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는 선수야. 그리고 한 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거울을 보면 내가 최고야. 아시겠죠? 나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 부정적이죠. 비양심 같은 것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내면의 환경이 아름다울 리가 없죠. 그렇죠? 선할 리가 없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현대의학계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사실을 한참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유전자를 이제 미국말로는 DNA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부모로부터 유전자라는 건 유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신의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유전받았냐에 따라서 당신의 뭐가 결정되는 거요? 운명이 결정되는 거지. 왜? 유전자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유방암 환자야. 그 엄마는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엄마의 딸은 뭐예요? 유방암에 걸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 유방암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운명을 뭐라 불러요? 운명. 운명을 여기 말대로 destiny라고 부른다. destiny. 자. 이거 your는 뭐예요? 당신의 운명이 뭐라? 이다 하면 뭐예요? 그냥 is죠, is. 예? 이다. 그냥 is죠. 이거 없죠? is.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다. 이거 빼버리면 뭐예요? 아니다예요. 당신의 DNA,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죽을 운명을 뜻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사람들이 제일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암입니다. 그럼 뭐예요? 금방 반사적으로 뭐래요? 아이고 죽었구나. 그 생각이 여러분을 죽인다는 거죠. 예. 지금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이 생겼고 그것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외부적 내면의 환경에 뭐예요? 지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은 결과. 그런데 여러분은 다행히 예? 이 놀라운 선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선택을 했는지 모르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뉴 스타트라는 선택은 뭐예요? 첫째, 외부적 환경을 바꾸겠다. 그렇죠? 그리고 내면적 환경도 바꾸겠다. 그러면 유전자가 암 회복 안 되고는 못 베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이때는 함성을 크게 질러 보세요. 아시겠죠?
크게 지르면 크게 지를수록 꺼진 유전자가 힘을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꽉 꺼져 있다가 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은 뉴스타트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외부적 환경은 물론 그 외부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환경이 변하는 것을 선택해서야 안 했어요. 선택했으니까 여기 계시죠.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선택을 하는 한 내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와. 네. 뉴스타트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안 하려면 병원으로 돌아가세요. 네. 네. 병원 시커 댕기다가 왔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그 이유가 뭔가? 예. 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에피제네틱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것은 이 제네틱스였어요. 제네틱스라는 것은 유전자 자체의 구조,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피가 됐어요. 에피는 여러분, 옛날에 유전자 의학은 우린 이렇게 배웠습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건데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옛날 저희들이 배운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거다. 후천적으로는 no way. 영향 앞에 안 변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에피라는 말은 아하,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뭐예요? 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배운 의과대학에서 배운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 후천성 유전자 의학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후천, 천자는 조금 과학자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냥 후성이라 그래요. 그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한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보면, 그러니까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타내서 보여준다. 무엇을 어떻게 유전자가 변하느냐, 후천적으로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란 말은 선택이란 단어죠. 그렇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Choices. 보세요. Choices you make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 뭐를? 당신의 유전자를. 여러분은 이번에 선택하셨습니다. 무슨 선택을 했어요? 올바른 외부적 환경을 선택했고, 이제 지금부터 올바른 내면적 환경을 선택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 네. 자, 이제는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박수를 더 많이 치고 더 생기가 더 넘치신 분들은 이 꺼졌던 유전자들이 더 뭐예요? 활발하게 켜질 것입니다. 그게 잘 나는 잘 안 되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같이 안 되더라도 참여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힘들어서 못 하겠네. 그러고 안 하면 그는 아무 발전이 없어요. 내가 힘들지만은 자, 이 정도로 일단 이 정도까지는 하자. 이래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할수록 그 유전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마다 유전자는 더 빨리 변화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발표가 언제 나왔게? 이 발표가 언제 나올게요? 놀라지 마십시오. 언제요 이게? 언제요? 아, 2010년입니다. 2010년. 2010년 1월 18일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타임지 어디에 보도가 됐다고요? 표지에 커버 스토리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타임지에 대해서 특필됩니다. 그것도 어디에 나오면 중요해요? 커버 표지. 이렇게 타임지는 이렇게 표지에다가 대놓고 대서 특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조용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오늘 저녁 제가 드린 강의처럼 유전자가 변하는 것이 질병이다. 유전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뭐예요? 내면적 환경이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 치유다. 그러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변해야 된다. 왜 이 얘기, 이 간단한 얘기예요? 이것은 후성, 지금 21세기 최첨단 유전자 의학이 발표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돼서 이 의학 잡지, 논문 잡지가 아닌 이 정치, 경제, 문화를 다루는 이 타임지가 표지에 발표할 만큼 이것은 뭐예요? 의학계의 지각변동, 대지진이었어요. 모든 의사들이 와, 유전자가 변한다고? 와, 그래? 이야, 그거 놀라운데? 이렇게 우리는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래 놓고는 잊어버렸어. 이 타임지를 보고 제일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던 사람이 누구게? 이상구 박사. 오케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겼다.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하다. 무엇에 따라서?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그걸로 가야지. 그렇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기한 이상구 박사만의 어떤 민간요법, 뭐 대체의학 이런 거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21세기 최첨단 유전자 의학이 개발한 유전자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진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타임지에까지 발표된 이러한
최첨단 21세기 유전자 의학, 구성 유전자 의학의 최첨단 과학적 이론의 바탕을 둔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병원에 의존하지 마요. 않고. 왜?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면 그 외부적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옆에서는 사람이 죽어 나가고 뭐 아프다고 신음하고 그런 환경에서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꺼집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우와! 여러분이 이번에 하신 선택은 이렇게 하면 나을까?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선택하시면은 유전자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가장 원칙적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 이때까지 만난 의사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은 확실히 나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확신에 차서 얘기해 드리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왜 저는 확신에 차요? 왜? 과학적 이론으로 이미 뭐예요? 이미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을 변화시키시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이?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지금 유전자 의학이 현대 의학의 제일 첨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면역력도 여러분의 유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면역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에게도 이 꺼진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네, 힘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기 또는 생기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힘은 우리가 현재까지 아는 바에 의하면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 문제는 이겁니다. 뭐를 아는 게 힘이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강의를 듣고 힘 났어요, 안 났어요? 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 힘 받았어요? 뭐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이야. 이때까지 모르던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 뭐를 몰랐는데 알았다는 말입니까? 이 유전자에 관한 뭐예요? 진리. 이것은 거짓이 아니야. 진리라.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이 엉뚱한 거 알면 오히려 유전자 꺼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르는 게 약이라 그래요. 오히려 거꾸로 아는 것이
아는 것이 병이라 그러잖아. 그런 것들은 거짓입니다. 거짓. 그런 거는 모르는 게 낫습니다. 뭐를 먹어봐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네? 온갖 잡것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이런 정말 그 유전자에 관한 진리, 후성 유전자 의학의 그 핵심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오늘 저녁에 말씀드린 이 얘기는 돈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돈 돼요, 안 돼요? 돈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돈 되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돈 되는 쪽으로 가면 여러분의 증세나 뭐 조금 완화될지 모르지만 유전자 자체의 회복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 무엇을 알면 힘이다? 진리를 알면 힘이다. 진리. 네, 진리. 네. 아, 그게 진리구나. 그게 맞구나. 진. 그러니까 힘은 뭐를 아는 게 힘이다? 진리를. 그러면 힘은 뭐 속에 있어요?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 속에 힘이 있었는데 내가 진리를 모르면 힘을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매 강의 시간마다 여러분이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안에 힘이 있어요? 예. 네. 여러분, 힘나는 순간, 아, 이게 진리구나. 이제 알았다. 내가 진리를 알았다. 또, 뭐를 알았다. 할 때 힘이 나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거 알면 힘나요, 안 나요? 아, 그렇구나. 선을 알면. 그러니까 힘은 뭐 속에 있는 거예요? 선 속에 있는 겁니다. 선을 알면 내 마음 속에 뭐가 생겨? 감사가 생기죠. 감사할 때 힘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구나. 이때까지 그렇게 선하신 분이란 걸 내가 아직도 뭐예요?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 힘을 받는 거예요. 아, 그분이 그렇게 선하신 분. 선, 그러니까 힘은 선 속에 힘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이야, 설악산에 오니까 단풍이 뭐요?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 벌써 단풍 때가 됐냐? 아이고, 잎사귀 많이 떨어지면 또, 아이고, 청소하기 힘들겠구나. 그런 것밖에 몰라. 아름답다는 걸. 크, 그래서, 여러분. 아, 참 이쁘다. 정말 아름답네. 아름다움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뭐 속에 있어요? 진실 속에 힘이 있고 선 속에 힘이 있고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선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면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네. 내면의 환경이 변하면서 여러분이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생기, 그 힘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은 꼭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박수가 잘 안 쳐지고 함성이 잘 안 나오고 그럴지라도 한번 좋다. 이 오늘 저녁에 들은 강의 내용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나의 선택이야. 내가 확실하게 선택할수록 내 유전자는 더 잘 켜져.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선택한다. 나는 적극적으로 선택한다. 나는 강력한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그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 표현이 여러분의 이제 함성으로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할 때 여러분 여러분이 이때까지 여러분 사실 암 걸려서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른다 이런 일은 없지요. 암 걸려가지고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나 미치기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보다 지금 마음이 훨씬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생기가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요.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오늘 저녁부터 겁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유전자가 켜지네. 이 T세포들이 뭐예요? T세포들이 힘을 받았네? 우린 큰일 났네? 그러면서 암세포들은요, 아, 이거 뭐 길어봐야 작심 3일이더라. 3일만 지나면 또 기가 푹 죽어가지고 웃지도 않고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 암세포의 기대가 그래서 한 3일 지나고 나면 야, 이 3일 지나도 더 생기가 넘치네. 이렇게 될 때 암은 약호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암세포가 기가 죽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암세포들이 어떡하냐 하면 T세포한테 와서 죽여달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가 이 사람 몸 안에 살아야 될 뭐예요? 희망이 없어. 그렇게 될 때 암세포들은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을 여러분이 아주 힘있게 하셔서 정말로 이 생기로 진선미로 꼭 암을 제압하시고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